자비여 강하실셈 안연이 후러니 제발 오이 이녀 이사이라 호랍 왈자이 제여시니 모이하 감사리고 호는 위상실 제후랍 하감사는 위불부투이 필사야라 고시발 선왕지제의 민생어삼이람 사지여이리니 유기소제의 즉치사언이온 황안연지여공자의 은유이견지님 우비타인지 위사제자이니 즉부자 불행이 운안이면 모이필연생이 부지의요 연생이 부지라갑 행이 불사제 필상고 천자고 하고 방백하얌 청토이 복수를 부단이야님 부자이 제즉 모이하위 불의 기사얌 이 범광인지 봉호암 이거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자 외여 광하실세 이 공자께서 철안천하라고 자신의 도를 펼치려고 여기저기 다니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이라는 땅에 딱 갔는데 거기에 양호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양호라는 사람의 인상이 어쩜 공자님하고 닮았었던가 봐요. 근데 이 양호라는 사람이 거기서 폭정을 하다가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공자가 하필은 거기를 딱 무리를 이끌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양호가 돌아온 걸로 보인 거야, 이제. 그래서 그 공자님을 포위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 광땅 사람들이. 그게 이제 외어광이에요. 공자께서 광이라는 지역에서 왜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야. 그죠? 포위를 당하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제자들 중에 안연이 뒤에 처진 거야. 그게 안연이 후러니 안연이 안자죠? 안자가 뒤처졌었어. 그래 나중에 뒤처졌다가 다시 이제 공자님한테 어떻게 간신히 이제 와서 합류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제왈 오 이녀 니 사위라 호라 나는 너였자야 이게 계집녀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노라. 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 죽은 줄만 알았다 이거야. 반가워서 하신 말씀이지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안연의 대답이 참 걸작이지요. 자 제어시니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시니 뭐 하감사리요. 제가 어찌 감히 선생님보다 먼저 죽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을 필사적으로 제가 보호해드리고 막아드려야 되지 선생님 혼자 동떨어지게 놔두고 자기만 먼저 죽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후라는 것은 뒤후자 후라는 것은 상실제후예요. 서로 상자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일어서
사람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서 뒤에 처졌다는 말이다. 하감사라는 말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라고 한 그 하감사라는 말은 위, 불부, 투이, 필사야라. 이건 풀이를 이제 주자는 이렇게 한 거예요. 투자는 싸울 투자예요. 불자는 다다를 붙자니까 싸움터에 다다라서 다다랐다고 해서 필사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옵니다.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비록 제가 싸움에 갔다 해서 꼭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라요. 호시발 선왕지제의 민생어삼이라 사지여일이니 유기소제의 즉 치사니온 이런 말이 있어요. 호씨가 말하기를 선왕이 만들어놓은 제도에 민생어삼이라 사람들은 백성들은 세 가지에 의해서 산다 이거야. 세 가지가 다 아는 거지요. 군사부예요. 군사. 그래서 사지여일이니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고 군사부 섬기기를 한결같이 된다 이거예요. 부모 섬기듯 스승도 섬기고 임금도 섬기고 그게 이제 사지여일이에요. 유기 소재에 오직 그것이 있는 바에 즉 치사원입니다. 곧 치사원 할 때 언자는 거기 그 사람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죽음을 다 내놓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거지. 실은 이게 국어라는 책에 나오는데 국어가 우리말 국어가 아니라 이게 역사책이에요. 국어는 열국 그러잖아요. 여러 나라 열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국어야.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라는 책을 저도 갖고 있는데 펼쳐보면 제어 그럼 제나라 역사 노어, 노나라 역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국어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생삼사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군사부, 군이었지만 지금은 군이 뭐지요? 나라예요, 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그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여기 살지 그 민증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잡으러 오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국적이에요, 국적.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게 나오는 이치가 여기 있는 유기소재의 치사원이라는 이치예요. 그렇겠죠? 황, 하물며, 하물며 안연지여 공자에. 안연은 공자한테 어떤 사람이죠? 수지자잖아요. 그죠? 당시에. 안연지여 공자에. 안연이 공자에 있어서 은의 겸지녀. 은혜와 은혜는 부자간의 은혜로 생각을 하시고 의는 사제간의 의예요. 다시 말하면 공자가 논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안연을 자식으로 여겼다는 말씀 있잖아. 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은이고 의는 사제지간에 맺어진 것이 의예요. 부모 자식간에는 은이고 그러니까 은의 겸진이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은혜와 의의를 겸하여 다함이 우비타인지 위사제자이니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닐 뿐이다 이거. 다른 일반 제자들하고는 다른 제자 아니냐 이거예요. 수제자니까 즉 그러니 부자 불행이 운하니면 그러니 공자께서 불행으로 우난 난자 밑에 거성 써 있지요. 이런 때는 어려울 난자가 아니라 혼란 또는 곤란 그런 뜻이에요. 전란 그런 뜻이에요. 공자께서 불행하게도 정말 여기처럼 포위당하는 그런 곤란을 만났다면 회 모 필 연생이 부지의요. 우리 연자가 이게 버릴 연자인데 우리 수제의 연금 있죠. 그럴 때 연자, 그럴 때 연자 이게 버릴 연자요. 그러니까 모 안회가
반드시 연생이 부질,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버리고서 이 부지, 공자님 그 곤란에 처한 그 자리에 이르를 거다 이거예요. 연생이 부지라가, 그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그저 생명을 내놓고 그 자리에 다가갔다가, 행이 불사, 즉, 다행으로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 그죠? 이미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연생이잖아요. 그랬다가 가서 요행으로 죽지 않는다면, 필상구 천자하고 반드시 위로는 천자에게 고하고, 이 천자는 실 지위에 있는 사람, 중국 천자, 황제한테 고하고, 뭘 구해요? 우리 스승님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구원병을 보내서 살려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고 방백하여 또 아래로는 방백한테 고해서, 방백이라는 것은 지금 노나라에 있을 때는 노나라 그 제후, 아니면 그 고을이면 그 고을 수령, 그 사람한테 고해서 청토의 복수를, 토벌하기를 청하여 복수하기를. 푸단이이니 그치지 않을 뿐이니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그죠? 부자의 채직 그러니 공자께서 살아계신즉 그 얘기예요. 부자의 채직 모 하위이 불에 기사하여 제가 어찌 불에 기사 그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아서 이 범광인지 봉화. 이 광땅, 광 사람들이 창끝, 창이죠? 창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광땅 사람들이 선생님을 포위하고 있는데 내 목숨 아끼려고 선생님 들어가시게 둘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다가 다행히 자기가 살게 되면은 밖으로 연락을 해서 천자한테 구해서 이렇게 구원병을 받도록 하고 아니면 방백한테 구해서라도 토벌해서 복수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선생님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고 뒤쳐져서 꼭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자리는 스승과 제자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특별한 스승과 제자의 사실은 제자와 스승의 위치를 말씀드린 자리예요.